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제가 지금 타병원 파견을 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못 찍어요. 첫 번째로, 당직을 그 병원에서 안 하고 있어서, 당직을 못 찍고, 두 번째로, 다른 병원인데, 거기서 브이로그 찍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안 찍고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를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그 병원 파견을 갔는데, 그 병원 2년차 선생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좀 말이 많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 병원이면 선생님 병원에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거? 예, 그, 있어요. 나예요, 나.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그 선생님이랑 선생님 동기, 그다음 저, 환자 한 두세 분 탔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아, 선생님이 유튜브, 그 병원 선생님이 금닥터예요? 이러는 거예요. 금닥터라는 것 때문에 막 함부로 할 수는 없겠더라고.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다녀야 될것 같고, 도망치면 안될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못 찍어서 제가 당분간은 고민 상담을 좀 올리려고 해요. 이번 고민은 조금 철학적인 고민이에요. 얼마 전에 루기릭으로 3년 정도 투병한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수라랑 위루관을 할 정도로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너무 집에 있고 아파하셔서 산소호흡기랑 기침 유발기 등등 집을 병실처럼 꾸며놓고 1년 정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손쉴새도 없이 심정지가 오더라고요. 겨우 환갑 넘기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담당 교수님도 이번 달에만 루게릭 환자 3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도 내가 뭔가를 놓쳤나 싶기도 하고 그 순간 요양병원에 계셨다면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등등 계속 그 잔상이 떠오르네요.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사람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언젠간 저도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익숙치 않은 이 느낌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금닥터님은 죽음을 어떻게 흘려보내시나요? 글로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어조,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표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영상으로 답변을 해주기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쭉 보면 바로바로 내뱉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좀 진중한 질문이 오게 되면 제 옛날에 일기장도 좀 다시 읽어보고 제가 옛날 좀 적어놨던 글을 좀 보기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책을 참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고민에는 이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이책 링크는 아래에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의사가 썼던 책이에요. 제목 그대로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쓴 의사의 책인데요. 그냥 이제 이 사연을 보고 본능적으로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좀 하려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실 죽음을 맞이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본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 보호자로서 바라보는 죽음일 수도 있고요. 죽음은 또 이제 급사일 수도 있고 만성적일 수도 있고, 집에서 그 일련의 과정, 사람이 노화가 돼서 죽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한 다음에 병원에서 다 정리를 하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뭐, 병원에서는 또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키치 못한 죽음이 꽤 있죠, 병원에선. 예키치 못한다는 거는 보호자 기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다양한 죽음들이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앙금덩이처럼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막 노력을 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고, 제2의 안, 요양병원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까지 남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제첫 사망 선언은 인턴 때였어요. 인턴 처방을 하고 있었는데, 뭐, 사망 선언 같은 걸 하는 거죠.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 뭐랄까. 보호자들이 어렴풋이 압니다.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의사가 앞에서 2023년, 몇월 며칠, 몇시 사망하셨습니다. 나오게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말, 그게 이제 사망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망 시간이 그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저승사자가 이름을 세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죽죠. 그런 것처럼 그 순간만큼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의사인가 아니면 저승사자인가. 제가 죽음의 시간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호자들이 많이 슬퍼합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죽음을 본 날이고, 인턴 때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CPR도 많이 하니까, 그때는 재환자라는 게 없어서 사실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냥 업무 연장선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환자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재환자들이 죽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쏟아내요. 쏟아냅니다. 그전부터 저희가 이제 워닝을 하죠. 경고를 하죠. 불러서 오셔야 될것 같다. 환자분이 굉장히 어렵다. 살리기 힘들 것 같다. 많이 힘들다. 힘드실 거다. 살 확률보다 돌아갈 확률이 높다.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는 순간들이 더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도 의사의 일이에요. 알려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들이 와요. 드라마랑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보호자들은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보호자분들은 미용원에서 치료를 잘 못했기 때문에 뭔가 놓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굉장히 이제 저한테 블레임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 대한 블레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갸우뚱해요. 의사라는 직업은 이제 이 환자라는 환자가 있고 그 환자를 이제 문제라고 수학 문제로 봅시다. 그럼 수학 문제 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답을 어떻게 해서 그 해답을 좀 풀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더 맞지 않았을까? 저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의사랑도 막 교류를 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결론이 뭔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입니다. 연명 치료가 가야 됩니다.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은 사실 저희도 힘들어요. 돌고 돌아서 고민 상담 이야기해보면 마지막 말이 참 어려워요. 금닥터님은 죽음을 어떻게 흘려보내시나요?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환자가 오면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저랑 어떤 간호님이랑 일을 할 때 있었는데 굉장히 좀 퇴원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타과에서 전과가 된 거예요. 저희 과로. 그래서 간호님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야 금닥터야 탈출 전략이 있을까? 퇴원 전략이 있을까? 그 대단하신 숙련된 스킬풀한 과장님도 저한테 답답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알겠어요. 내 그래봤자 내가 1년차 2년차였을 텐데 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했죠. 과장님이 어떻게든 해보자. 그 환자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환자가 갑자기 막 호흡 산소 호흡이 막 40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죽음이 예견된 환자였어요. 그 40까지 떨어지고 막 무슨 산소 호흡이 떨어졌을 때 보호자를 불러요. 그럼 보호자가 일하다가 오죠. 다시 산소 호흡기가 올라와요. 다시 보호자가 하루 있다가 다시 일하러 가요. 또 떨어져 또 불러요. 나중에 보호자가 굉장히 탈진을 합니다. 저한테 제가 전화를 하면 선생님 제발 확실할 때 아닙니다. 이 말을 계속해요. 죽음을 흘려보낼 수는 없어요. 죽음을 흘려보낸다는 건 자기가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죽음을 흘려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호자분이 지금 이런 생각이 막 빠지신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보냈으면 어땠을까? 뭐 신경과 전문, 신경 전문의가 있는 그런 요양병원에 가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호자 탓이 아니에요. 의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놓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하나 다 문제 삼게 되면 누가 바이탈을 보겠어요? 누가 사람 살리려 하겠어요? 정답지가 나온 상황에서 되돌아서 보면은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정답지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어렵거든요. 보호자분이 이렇게 집을 병실처럼 꾸밀 정도 보니까 트라랑 위류관을 알 정도면은 정말 엄청나게 보호자분이 환자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 기침 유발기까지 해놓고 집을 병실처럼 꾸며놓고 1년 정도 버텼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력이에요. 정말 일반인이 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요양병원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울증 애도 기간이 있죠. 정신과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만약 너무 우울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 머리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신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지친다, 내가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산책을 하신다거나 위로가 될 만한 상황을 알 만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을 이해해 줄 만한 T가 아닌 F인 애들 T 만나면 짠나더라고 F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도 기간 동안 한 3개월? 6개월? 아마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무서운 기간일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위험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겨내지 못하거나 이겨낼 힘이 없다 생각 드시면 정신과 가시는 추천드리고요. 제가 맞이하는 환자들의 죽음은 좀 달라요. 옛날에 이제 제 친구가 응급의학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다가 환자가 죽었나 봐요. 그래서 잔뜩 술을 잔뜩 처먹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았을까? 아니 이렇게 하면 살았을까? 아니 이렇게 하면 살았을까를 계속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구나 싶었는데 저는 좀 다르죠. 저는 환자를 봤을 때 담담히 흘려보낸다기보다는
동기들이랑 과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치료를 했으면 더 나았을까? 이런 치료를 했으면은 며칠 더 살았을까? 이런 치료를 했으면은 좀 더 나아졌을까? 라는 거를 서로 상의를 하는 수준이죠.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늘어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내가 의학적 실수가 있었나? 내 판단이 틀렸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되짚어 보죠. 그건 아마 저는 이제 환자랑 의사의 관계라서 좀 잔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보호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제가 죽어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보호자분은,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고생하셨다, 최선을 다했다, 웬만한 요양병원보다 더 잘하신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부모님이 죽음에 다가가는 나이일수록, 본인이 죽음에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입을 함부로 올리기는 건 힘듭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가만 보면 죽음을 쉽게 주제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제 모든 이야기들은 2023년 오늘 며칠이야 9월 15일에 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은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라는 책도 읽고, 내 숨결이 바람이 되어인가? 뭐 그 책도 읽고, Me Before You, 다음에 About Time, 50-50를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전에 제가 했던 생각, 그 다음에 제가 받았던 환자들한테 받았던 편지, 제가 사망선언 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든 생각이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 생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 고민을 채택을 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 이제 구독하시거나 앙금덩이를 가입을 하면 앙금덩이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그분들을 우선시를 둬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쓰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